네, 이번에는 이코노미 코멘트 시간입니다. KF투자증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간밤 미국 증시는 미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. 최근 미국 증시 흐름 좀 알아볼까요? 예,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의 뭐 변동성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제 전이대는 사실상 이제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됐고 또 이제 세계은행에 이어서 IMF에서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뭐 기존에 한 4% 뭐 초중반대의 성장세를 3% 이제 초중반대로 이제 크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빅테크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실적 1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 또 좀 주가가 많이 좀 조정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으로 인한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. 하지만 좀 최근에 이제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던 뭐 예를 들면 미 연준의 어떤 긴축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.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5월 달에도 이제 50bp 금리 인상, 그러니까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쪽 그리고 5월뿐만 아니라 6월 달에도 빅스텝을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좀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세가 좀 지속될, 그러니까 증시의 반등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상단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시점, 그리고 연준의 어떤 그 통화 정책과 관련된, 그러니까 긴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 좀 되어야지만 좀 지금의 어떤 반등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연준의 긴축 강화 움직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 반등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? 이제 조금 더 이제 부연하자면 지금 이제 5월 FOMC 회의 이제 5월 3일 4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,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. 근데, 지금 일부 뭐 지표를 보면 사실상 이제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좀 해석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,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쨌든 장기화되고 있고, 또 이곳으로 인해서 뭐 미국 뿐만 아니라 이제 EU 쪽에서의 어떤 대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, 그러면서 사실상 물론 이제 전일에는 좀 유가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를 포함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어떤 불안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중국 역시 코로나 그러니까 주요 도시에서의 어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어쨌든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좀 아직은 좀 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연준이 어쨌든 뭐 경기의 어떤 하강 리스크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증시의 어떤 반등 모멘텀이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또 사실상 이제 그 금리 인상 초기 때 보면 이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되는 결국 이제 경기의 모멘텀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번 주에도 주택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지만 지금 뭐 모기지 금리 상승이라든가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어떤 그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좋은 흐름이 지금 지속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체감 경기가 빠진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실적과는 다르게 좀 경기 모멘텀이 좀 확인이 좀 되어야지만 어떤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 충격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요. 5월 회의의 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5월 회의 이전까지는 어떤 계속적인 어떤 미 연준의 어떤 긴축
강화에 대한 어떤 경계심리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금리 인상이나 중국 봉쇄 조치 문제 등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반등 모멘텀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. 자,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지금은 뭐 일단은 좀 변동성을 염두하는 좀 전략이 일단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물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1분기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국한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미 연준의 어떤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미 연준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가져가고 또 그 폭도 크지만 미국을 제외한 뭐 유로존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쪽은 계속 좀 그 경기의 하강 리스크를 염두하는 어떤 통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주요국들 간의 통화 정책 다이버전스에 의한 그 달러화 강세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내 원제 원달러 환율로 보면 결국에는 하락 요인보다는 이제 상승 압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어떤 그 유입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일 국내 증시가 먼저 올라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것과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단순하게 커플링 된다라고 좀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좀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희는 성장주, 기술주의 어떤 그 반등이 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그 매크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업종 그러니까 일부 업종에 좀 국한된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어떤 업종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국한된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. 5월 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그 FOMC의 결과 자체가 좀 시장에 좀 안도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쪽이라면 그때는 사실상 이제 기술주의 좀 분할 매수 그러니까 하반기를 좀 염두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